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오늘도 네. 우리의 투자 전략 한번 대장 시황 한번 보죠. 네, 봐야죠. 예. 오늘 함께 해주실 EBS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증시 염탐꾼. 네, 안녕하세요. 네. 별명도 내가 짓는다 요즘에. 염탐꾼. 예. 자, 오늘 예 뭐 좀 봐야 됩니까? 예. 네, 오늘 이제 어제 나온 데이터 중에 이제 현대 기아차 판매 실적이 예. 7월 달 이제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예. 물론 뭐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고무적인 부분도 있어서 예.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 현대차 판매량은 12.5% 정도 작년 이제 작년 동기죠. 예. 대비해서 좀 감소를 했고 예. 기아차는 그럼 내수 수출 다 합친 거죠? 네, 다 합친 예. 겁니다. 3% 정도 감소를 했는데 내수는 증가했죠. 내수는 당연하죠. 워낙 뭐 제네시스나 이런 신차들이 잘 팔려가지고 예. 현대차가 무려 28.4%나 예. 증가를 좀 했고요. 예. 기아차는 좀 약간 보합 정도 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은 그렇게 뭐 성과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되게 좋아요. 미국 쪽은 2월 이후 첫 플러스 성장. 지금 그렇죠. 미국에 판매하는 뭐 도요타, 혼다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 다 역성장이거든요. 뭐 예. 미국 전체 시장이 한 13에서 한 19% 감소를 했는데 예. 현대차가 1% 성장했다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수치가 그러니까요.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반면에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플랫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가 또 특징적이긴 한데 마이너스 1% 역성장이 그쳐가지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6월 대비해서는 무려 69%나 예전에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인도에서 한 대도 안 팔았다. 안 팔렸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인도 얘기 들어보시면 뭐 코로나 아직도 지속된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자동차 사기 시작합니다. 인도 쪽에서. 그래서 신흥국이 아직은 뭐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아닌데 네. 현대차가 사실 아시겠지만 좀 다른 업체보다 신흥국 비중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 전체적으로는 좀 마이너스 20% 좀 감소지만 예. 그래도 인도 쪽 그 주요 전략 요충지죠. 인도 쪽이 좀 살아나고 예. 미국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고 자, 증권사에서 이렇게 좀 보고서도 몇 개만 좀 이렇게 발췌해 봤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이번 데이터 가지고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한 것 같고요. 특히 네. 제너시스가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이익을 좀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랐던 게 그 판매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 거기에 일조를 한 게 제너시스 같은 이제 고급 브랜드가 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랜저도 지금 뭐 엄청 기다리고. 네, 그랜저도 네. 뭐 정말 정프로의 차. 판매 네. 1위더라고요 보니까. 정프로 그랜저 타보다. 너무 좋대. 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GV80이. 아, 제 얘기 이렇게 넘어가니까. 아니, 뭐, 반응을 한번 해주셔야지. 아니, 무슨. 아니, 염탐하느라고. 아니, 진짜 뭐, 잔소리꾼입니까? 네. 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세요. 어젯밤 네. 11시까지 일하시고. 아, 그랜저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감탄했으면. 아, 그렇죠. 저도 참 타고 싶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는 한마디 좀 해주실 아, 수 있잖아요. 그게 서로가 서로를 아껴준. 서로 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좀 프로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꾸 저 불쾌하게 하지 마세요. 네. 아, 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제너시스 GV80이 이제 3분기부터 또 미국에 출시가 되는데 그런 좀 모멘텀이 있어서 좀 기대된다 이런 평가고 네. KTB 투자증권은 이제 인도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아하. 인도가 이익 기여도가 높았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대도 안 팔렸었는데 이제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는 건 특히 인도 쪽에 관련된 부품사들이 있는데 제가 종목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쪽에 관련된 좀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긍정적이고 영수환 차장님이 인도 얘기를 막 하니까 굉장히 리얼해 보인다. 왜 뭐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아니, 뭐 내 느낌인데 왜 그래요? 아, 인도 네. 눈썹 아닙니까? 저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저희
당사에 이제 리서치 연구원들하고 일위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친해서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공교롭게도 출근하는데 저기 저희 당사 이제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네. 유지웅 연구원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유지웅? 그래서, 예, 그래서 네. 오늘 딱 주제가 맞길래 자동차 제가 바로 가서 커피 네. 사주려고 물어봤어요. 커피 사줬죠? 예. 네. 어떠냐, 어떻게 보느냐. 네. 근데 유지웅 연구원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해외 쪽에 굉장히 고무적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현대 기아차. 예, 상당히 좋은데 좀 아쉬운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네. 제네시스 모멘텀이 좀 내수에서 꺾였대요. 어허. 7월 데이터가 이게 6월보다는 꺾였습니다. 확실히 이게 매출 성장이 좀 꺾였고 네. 이게 8월까지는 좀 꺾이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9월부터는 이제 10월에 미국이 출시가 되니까 네. 제네시스 해외 모멘텀은 어쨌든 이제 9월부터는 생산이 그쪽으로 나와서 해외로 가야 되니까 9월부터는 예. 좋아지는데 예. 8월까지는 뭐 아시겠지만 또 디젤 엔진 이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네시스만 보고 좀 투자하면은 약간 좀 모멘텀은 꺾일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 좋아지고 해외 쪽 모멘텀 살아나니까 결국에 방향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모두.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갈까요? 네. 예. 예. 그 아까도 그 제가 오셨던 분 제가 성함 잘 모르겠는데 방금 네. 제 앞에서 하셨던 김태웅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 또 모르세요. 얼마나 그분도 저 네.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가 이제 첫 0% 진입했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제를 가져왔는데 사실 이게 주말에 나왔던 뉴스예요. 근데 어제 하려다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오늘 하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이제 그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캐시가 좀 의미가 없는 시대가 지금 어쨌든 이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금리가 첫 0%라는 건 이제 내가 만약에 정기예금에 이제 지금 1,000만 원 맡기면은 8만 8천 원. 1년에 8만 8천 원 밖에 안 되니까 뭐 일례로 사실 1,000만 원을 그냥 제가 뭐 작년 배당 수익률 가정해서 그냥 포스코에 넣어도 예. 사실은 1년이면 50만 원 넘게 나오거든요. 예. 배당 수익률 5% 잡으면. 예. 근데 이게 은행에 넣어봐야 지금 8만 8천 원이라는 거. 은행에 넣을 바에는 은행주를 사서 은행주에 배당을 받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실 그리고 지금 계속 실질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예.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리는 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예. 물가는 또 이렇게 되면 또 돈 풀어버리면 물가는 또 슬금슬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명목금리에서 어쨌든 물가상승률 뺀 게 실질금리니까 실질금리와 어쨌든 이제 뭐 요즘에 금값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실물 자산 쪽으로 이런 이제 그 메리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네. 이미 한국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면 너무나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좀 강했잖아요. 네. 저는 좀 제발 드라마 작가분들이 좀 네. 좋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주식 뭐 드라마에 주식 하면 다 뭐 작전하고 그래도 처갓집 다 말아먹고 네. 그런 역으로만 나와 어떻게? 네. 이제는 좀 그런 게 바뀌지 않을까 네. 이런 좀 네. 데이터만 봐. 그래서 주식 투자 하시는 여러분들 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말 정당한 투자를 하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그 잠깐 우리 채팅창에서 안세봄님이 정프로 커피 좀 먹고 정신 차리라고 작전이 작전 이거 보니까 네? 슈퍼챗을 또 슈퍼챗 유도하려고 작전 신고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NY 킴님 아마 뉴욕에 사시는 것 같은데요. 예. 김님도 고맙습니다. 아, 뉴욕의 맘카페가 지금 난리래요. 3프로 TV 때문에. 왜요? 뉴욕에도 그 맘카페 비슷한 게 있어요. 있죠, 있죠. 아, 그 어젯밤에 3명 정장 입고 나온 게 지금 화제가 돼가지고 아, 좋습니까? 난리라는 거 지금. 진행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는 오늘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는 삼성증권 이제 리서치 센터 정보팀에서 나온 건데 예. 그 대장주 열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향후에 뭐 코로나 2차 확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바이오 전기차 플랫폼 같은 게 어제 되게 강했잖아요. 예. 이런 쪽이 여전히 좀 강하고 이쪽을 뭐 BBIG라고 하더라고요.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약품 얘기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쪽 계속 좀 갈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주목했던 게 사실 업종이나 그런 거보다도 저도 좀 분명히 동의하는 게 약달러의 이제 강 약달러가 계속되면 코스피는 강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오건영 팀장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책 저서 아시죠? 오건영 팀장님 앞으로 3년 그 아, 예, 경험 예, 네. 그걸 좀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2016년 말에 앨런 회장이 이제 고압 경제 얘기하면서 예. 고압 경제라는 게 이제 수요가 공급을 이제 초과하는 굉장히 좋은 경제인데 금리 올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가고 예. 위안화 강세 가면서 한국 시장이 그때 2600까지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 배경이 2018년 초였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비슷한 것
것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강했던 것처럼 지금과 물론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연준은 금리를 올릴 생각이 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돈은 계속 풀게 돼 있고. 그렇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어쨌든 자산시장 쪽으로 뭐 나중에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약달러 환경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달러 환경에서는 수출주가 좀 강했다. 네. 뭐 어제도 한번 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봤을 때 IT 자동차가 결국엔 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IT 때문에 IT 자동차라는 게 3전 현차란 얘기잖아요. 예. 네, 그래서 BBIG가 이베스트 증권 그 리서치 센터를 염탐하고 오셨구나. 거기서 그렇게 네.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저희 뭐, 세상님하고 이제 매일 뭐, 저는 연락, 전화 항상 하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좀 시각이, 뭐, 네. 여기 삼성증권에도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2017년으로 한번 우리가 좀 되도록 가보면, 네. 지금 환경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약달러에 좀 베팅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 오케이. 그런 좀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정 한번 짚을까요? 네. 오늘 이제 어제 좀 그, 김 프로님이 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드디어 그 부동산 공급 대책 네. 발표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 청와대 행정부가 이제 재건축 용적률 뭐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거냐가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이제 네.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그 주택 공급을 좀 늘리겠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말들은 많은데 어쨌든 이제 발표는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최근에 중소형 그 건설사들 주가에 좀 약간 트리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제도 뭐 중소형 건설사들 주가 흐름 좋았는데 아 그래요? 예 어제도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들이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는 아무래도 해외 수주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모멘텀들을 좀 못 봤는데 네. 이게 순수하게 주택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요즘에 분위기들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공급 대책 실제로 발표되고 오늘 주가 흐름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고 아,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거 뉴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 0시로 이제 발효가 됐는데 이제 PNR이라고 하죠. 일본 제철과 포스코 합작한 회사 이 주식 8만 1075주라고 하는데 채권 압류 명령 효력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 정부가 11일까지 뭐 일본에서는 일본 제철은 뭐 항소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11일까지 항소를 안 하면 바로 이제 그 집행에 나설 수가 있어서 예. 자산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가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 작년 7월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물론 소부장 기업들 좋았지만 이번에는 뭐 수산물 규제도 한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기자분들이 쓰시는 약간 소설일 수도 있지만 뭐 조선 쪽도 건들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조선 쪽은 저기에 있죠. 대우조선 향하고 네, 뭐 그런 합병 이슈가 네, 있으니까. 또 국내에서 아. 뭐 지원했다는 뭐 그런 부분도 네. 볼 수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뭐 또 아베 정권이 지금 사실 지지율이 최악이죠. 네,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때리기에 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코로나도 천 명씩 확진 나고 예, 하니까 그래서 이거 한국을 또 역용할 수 있다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증시에 어떻게 좀 작용하는지 오늘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장이 이제 한 1분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 뭐 보니까 예상 체결가 기준으로 보니까 좋네요. 양대 시장 다. 네, 네. 오늘 뭐 아무래도 미국의 또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잘 나와서 ISM 제조업 지수 보통 잘 나올 때 한국의 또 이 수출 기업들 또 워낙 또 그동안 네, 좋은 흐름이 코스피 예상이 9포인트, 코스닥 예상이 7포인트 상승으로 지금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개장 초 그 저 수급이나 뭔지 그게 좀 파악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좀 예상가로 보면 일단 지수는 좀 다 상승 출발할 것 같고 오늘도 예상 수치로는 역시 2차 전지가 오늘도 좋습니다. 예. LG화학이 한 2% 이상 급등 출발할 것 같고요. 예. 삼성 SDI가 좀 LG화학보다 부진했는데 오늘 현재 3.6% 예상 출발 예상되고 현대차도 좋습니다. 오늘 1.9% 정도 아마 거기 데이터가 좀 잘 나온 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대형 기업들 뭐 이렇게 언택이나 컨택이나 나눌 게 아니라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좀 좋은 쪽으로 일단 좀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 자체는 일단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긴 한데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의 시각이 문제인 것 같아요. 기관들이 네. 어제도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서 네. 코스피가 좀 눌려줬는데 오늘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지 그건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이 개장 됐군요. 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개장 시초가? 예, 아우 잠시만요. 제가 이게 예. 접속이 좀 잠깐 예. 오류 생겨가지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도 보니까 저도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이게 딱 하면 탁 안 뜨나 봐요 원래 예. 시스템. 아니, 바로 뜨진 않아요 지수. 아 그렇군요. 예.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
예상 지수는 14포인트. 예. 코스피 기준. 예, 코스피 기준이고요. 그렇게 좀 나와 있고 지금 아까 종목별로는 대부분 지금 강세 출발 예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삼성전자만 쏙 빼놓고 저 시초가 형성을 하는 게 삼성전자 좀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는 오늘 0.8% 상승 출발. 상승이네요. 네, 그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발은 다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제 강했던 기업들이 오늘도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예. 네이버 또 LG화학 삼성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지금 2% 예. 이렇게 좀 아 나왔군요. 네, 오유 코스피 21포인트 오르면서 네. 0.95% 코스닥 5.58% 포인트 올라서 0.67 코스피가 더 강하군요 오늘 네. 보니까. 일단 네. 그래서 오늘 출발은 상당히 좀 좋은 편인데 항상 그렇지만 이게 또 용두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좀 이게 이어질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업종으로는 좀 간단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업종으로 지금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1% 정도 떴는데 화학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8% LG화학입니다. 네, 아무래도 LG화학 쪽 요즘에 외국인 기관 쪽 베팅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기전자가 한 1% 정도 지금 상승 출발한 게 좀 특징적이고 거기다 운수장비 업종 아시죠? 그 자동차가 섞여있는 예. 그래서 이쪽이 오늘 좀 출발이 좋은 게 일단 오전장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증권 좀 보고서 말씀드렸지만 BBIG에다가 예. IT 자동차 그 내용 그대로 오늘 저도 말씀드렸죠. GBIG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가 받쳐주면 네. 장은 안 될 수가 없는 장이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출발도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그래요. 반영을 하고 있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인터넷 대표 기업들 역시 뭐 좋은 분이 인터넷 대표자 뭐 사실 두 개밖에 없는데 이쪽의 섹터에서는 가장 셉니다. 3.2%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로 보시면 되겠고 또 오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유전자 뭐 치료제니 뭐 이런 것들 뭐 여전히 좋은데 뭐 계속 그쪽 바이오 기업들도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가지고 네. 오늘도 좋은 좀 출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MLCC 섹터 쪽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삼화콘덴서, 삼성전기, 대주전자 이쪽도 오늘 그 섹터 쪽에서는 한 세 번째로 네. 상승률이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 좋고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건설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건설업종이 지금 좋아요. 다섯 번째로 오늘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GS건설 다 2, 3%씩 뭐 그러니까 아마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대형주들이 사실 그동안은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부동산 공급 대체 근데 아마 오늘은 좀 그런 것 쪽에 대한 좀 반응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들도 오랜만에 야 근데 언택헌택 구분이 없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래서 예. 이런 거 보면 그냥 다 분위기 좋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산주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수산주도 좀 오늘 그 뉴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괜찮은 것 같고 아 근데 수산주에서는 제가 오늘 지금 섹터를 보니까 동원산업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좀 약간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니 근데 동원산업 같은 게 제가 종목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동원산업 아시겠지만 참치 어획하는 회사잖아요. 네, 세계 근데, 최대 참치 업체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그 미국의 스타키스트 참치캔 예. 예. 그게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가공식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가공식품이 엄청 잘 팔리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동원산업도 아마 그쪽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좀 주가가 오늘 10%나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산주가 아마 그쪽으로 좀 모멘텀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좀 함의하는 게 결국엔 지금 국내 음식료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에 진출했던 뭐 CJ 제일제당이나 풀무원이 되게 다 좋죠. 그게 결국엔 가공식품 미국에서 잘 팔려서인데 다 코로나 수혜이거든요. 근데 네. 아마 동원산업도 이런 걸 좀 일단 실적에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음식료 기업들 올라가는 것도 이게 데이터로 지금 분명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역시 염탐꾼이 다르시네. 네. 끝까지 염탐하시네. 네? 다른 회사 리포트 다 염탐해 갖고 오고.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증시 염탐꾼. 아, 염승환 차장님이죠?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